자, 다 일어나세요. 우리 러셀 코어에 있는 학생들. 자, 아이고 다 뭐 쉬는 시간 끝났어요. 일어나요, 일어나, 일어나.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 러셀 코어야? 뭐 이렇게 하면 보인다 그러던데. 청주, 청주, 빨리 일어나요. 그렇지. 또 여기도 어디야? 여기 여기도 자네. 여기 어디야? 원주, 빨리 원주도 일어나요. 네, 자, 생방송 진행 중이에요. 야, 일어났어? 아, 그래. 자, 이제 일어났으면, 자, 이제 요거 미적분 수업 전에, 잠깐만, 잠깐만. 자, 여기 잠깐만 봐봐. 얘들아, 이제 이번 주 며칠이냐? 하여튼 지금, 하여튼 조금 있으면 바로 이제 여러분 D-300일인 거 아시죠? 아, 이제 300일이야. 300일 절대 짧은 시간 아니고, 300일 동안 정말 열심히 하면, 여러분 목표하는 대학 무조건 합격할 수 있고, 여러분 목표하는 점수 무조건 이루어낼 수 있어. 그치? 뭐,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일단, 우리 첫 번째 목표가, 나 수능날 11월 달에 가서 300일 동안 열심히 빡세게 달려가지고 완전히 1등급 만점 받을 거예요. 가 아니라, 우리 등산을 할 때 있지. 등산할 때도 저렇게 정상을 딱 쳐다보고, 나 저기까지 올라갈 거야. 이러고 올라가면 못한대. 그러면 등산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는 줄 알아? 일단 저기까지만 가야지라고 잡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간대. 거기까지 가서 하고 좀 쉬고. 자, 이제 다음에는 저기까지 가야지 하고 막 가서 또 쉬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올라간대. 그게 등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래. 자,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누가 뭐라 해도 3월 모의고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3월 모의고사가 아마 3월 23일인가로 내가 알고 있는데, 3월 23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 같은데, 그쵸? 맞죠? 예. 이번에 좀 늦게 봐요. 3월 23일 목요일날 이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3월 모의고사까지 약 두 달 이상 남았어, 그쵸? 두 달이나 남았어. 일단, 이 3월 23일날 보는 모의고사를 정말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달려서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 되게 되게 중요하다. 알았어? 물론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또 사실 겨울부터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시작할 때 그래 내가 이번 3월 학평 때 완전 슈퍼 초 대박 한번 칠 거야 라는 목표들은 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졌을 거라고 봐.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이제 미리 이렇게 또 얘기하는 이유가 한 2월 말쯤 되고 아니 이제 3월 한 초쯤 되잖아? 그러면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3월 모의고사가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근데 보니까 뭐 말로는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난리를 내가 쳐놨었는데 보니 제대로 한 것도 없어. 하다못해 수학원 수학2 아직 개념도 안 끝났어. 뭐 선택과목 뭐 건드리지도 않았어. 막 이런 애들이 막 수두룩빵빵 나오면서 갑자기 자기 합리화를 해. 아이 3월 학평은 어차피 교육청 모의고사고 시험 범위도 전범위도 아니고 아이 원래 3월 학평 중요하지 않아. 아, 나는 누가 그렇대? 그거 아니야. 다 헛소리야. 이러면서 막 합리화를 해. 그러면서, 6월 모평이 진짜지. 6월 모평, 이게 평가 모의고사. 이게 진짜지. 이러면서 갑자기 막 합리화를 해. 그러면서, 이거 시험 아니야. 이러고. 막 N수생들은 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고3들은 막 가서 봐도 막, 난 대충 보는 거야. 이거 내 점수 아니야. 막 이러고 막 혼자 막 이상한 소리 해. 여러분, 우리 옛날부터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가 며칠 남았어.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중간고사를 어떻게든 잘 봐야지. 근데 며칠 남았을 때 갑자기 이런 소리 하는 애들이 있는 거 알죠? 난 기말고사를 잘 볼 거야. 나는 지금 이거 안 될 것 같아. 기말고사 잘 볼 거야 하면서 미리 포기하는 애들 있어요. 미리 포기. 자, 잘 봐. 이 진짜 중요한 얘기 얘들아. 뭐라고? 미리 포기. 미리 포기하는 거. 그리고 다음에 잘할 거래. 여러분 미리 포기하는 건요 정말 최악의 습관이야. 최악. 이건 내가 이렇게 말할게. 꼭 공부에 있어서만큼이 아니라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문제가 된다. 진짜로 사회에 나가서도 문제돼. 이게 미리 포기하는 게 뭔가 어떤 목표가 있어. 내가 뭘 해야지 하고 시작해. 누구나 다 시작할 때 으악 이러고 시작하지. 누가 뭐 대충 시작해. 다 여러분 수험생을 시작할 때 나 일단 첫 번째 3월 모의고사는 잘 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건데 3월 모의고사 거의 다가올 때쯤에 안 될 것 같으면 시간이 그리고 막 압박이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밤을 새서라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내가 어떻게든 결과를 내겠다라고 끝까지 부딪혀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미리 포기해. 미리 합리화해. 주변 핑계대고, 아, 뭐가 안 맞아? 뭐가 어째저째저째저째. 아, 원래 이런 거야?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어. 이게 말이야, 진짜로. 사회에 나가서도 문제가 돼. 어른들 중에서 얘들아, 진짜로 선생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생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처음에 시작은 다 아름답게 시작하지. 그랬다가 막 하다가 뭔가 압박이 다가오면 갑자기 먼저 탁 포기해. 아, 그리고 막 핑계대. 아, 이게 아니야. 저게 아니야. 뭐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하면서 주변 핑계대. 뭐 회사도 좀 다니다가 뭐 조금 아닌 것 같으면 갑자기 처음에 들어갈 때다 와 이러고 들어가지. 좀 하다가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무슨 문제가 있고 자기 문제는 하나도 없어. 다 문제래 이게. 그럼 갑자기 그만둬. 한 번 두 번 그만두면 나중에 실업자 돼 진짜. 내 주변에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근데 선생님이 지금 44살이거든? 늙었죠? 근데 내 나이 때 되잖아?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그냥 그렇게 돼 사람이. 그리고 다 이 탓이래. 뭐 정부 탓, 뭐 이 나라 탓이고 뭐 어쩌고 탓. 이런 말 하면 괴물돼 있어. 괴물돼 있어 진짜. 정말 매력 없는 사람 돼 있어. 알아? 니네 땐 바뀔 수 있어. 니네 땐 바뀔 수 있어. 무슨 말이냐? 미리 포기하는 건 진짜 나쁜 거야. 정말 나쁜 거야. 주변 탓하면서 이것저것 탓하면서 미리 포기하는 건 뜯어 고쳐야 될 자기의 악습이라고. 그래서 내가 미리 지금 60 며칠 남은 이 시점에 니네한테 미리 경고하는 거야. 미리 내가 강하게 니네한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3월 23일 날 3월 학평이 있거든? N수생이 됐던 고3이 됐던 간에 우리 수험생으로서 2024 수능을 대비하는 첫 번째 모의고사야. 무진장 중요한 모의고사야. 그치? 이걸 대충 봐? 이걸 미리 포기해? 그리고 막 합리화해? 그래놓고 네가 진짜 멋있는 점수를 받아서 11월 달에 대박을 친다고? 웃기지 마. 절대 그런 일 없어. 지금 이제 60 며칠 남았는데 이렇게 좀 얘기할게. 시험 범위가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는 앞에 찔끔이죠. 그쵸? 앞에 찔끔. 맞아? 요게 시험 범위야. 아니? 이거 시험 범위. 이걸 끝까지 한번 끝내지도 않고 3월 모의고사를 보러 간다? 최악이에요. 최악. 그쵸? 최악이야. 진짜 나쁜 거야. 그건 이렇게 말할게. 수험생 자격 없어. 자격 없어. 내가 이제 나중에 찍을 건데 내가 나중에 메가캐스트로 한번 찍어서 뭘 올릴 거냐면 3월 모의고사쯤 다가올 때 이렇게 한번 찍어서 올릴 거야. 미리 내가 제목부터 말할게. 3월 학평 점수가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점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캐스트로 올릴 거야. 작년에도 올렸고 재작년에도 올렸어. 그러면 막 애들이 막 분노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3월 모의고사 점수 어떻게 수능 점수예요? 그러면서 3월 점수랑 수능 점수가 어떻게 비례합니까? 막 난리를 치는데 어그로 끌려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 그래. 그럼 왜 그럴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근데 그래. 그 말 속에 무슨 말이 있냐면 들어봐. 3월 모의고사를 망치잖아? 그럼 망쳤다라는 게 최선을 다해서 망쳤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것처럼 미리 포기하고 합리화해서 다 망치잖아? 그래놓고 다음 6월 모평 잘 볼 거야 그러겠지. 그럼 6월 모평 다가오면 똑같다. 사람이 안 바뀌어. 사람이 잘 안 바뀌어. 사람은 정말 쉽게 안 바뀌어. 6월 모의고사가 다가오면 또 똑같은 행동해. 또 아 뭐. 6월 모평은 전범위가 아니야. 9월 모평이 진짜지 또 이래. 그리고 아 이건 내 점수 아니야 막 이러고. 내 점수 아니야 하면 또 다행이지. 내 점수 이상한 거 받아놓고 자기 점수 뻥치는 애들도 있어. 허언증처럼. 이상하게 변해가 막 사람이 막. 허언증 환자로 막. 너무 많이 봐 내가 그런 애들. 그래서 9월 모평 가가지고 다가오면 아 재수해야겠다 막 이러고. 진짜 많아요 여러분. 알았어? 진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알았어? 지금 시험 범위가 수학원, 수학2, 선택과목 요렇게인데 물론 다 수준이 다르지. 지금 누구는 아 이미쌤 이거 옛날에 교과 개념, 실전 개념 이미 다 끝냈고 전 지금 기출 분석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라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선미랑 같이 무불개 이거 들으면서 다시 꼼꼼하게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 근데 또 반대로 선생님 저는 완전 슈퍼 노베이스입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막 힘들어요. 근데 공부 원래 안 했는데 막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래 괜찮아. 근데 열심히 해야 되고 완전 바뀌어야 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알았어? 내가 딱 이렇게 하나만 좀 얘기할게. 3월 23일 날 니네 모의고사를 볼 건데 그때까지 수학 1, 수학 2,
선택 과목 앞에 찔끔. 교과 개념. 실전 개념. 이게 한 번 끝나 있지 않으면 나빠. 알았어? 내가 지금 좀 세게 말하고 싶은데 내가 세게 말 못하겠다. 그만둬 진짜. 알았어? 그래놓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무슨 수험생 얘기를 하려고. 그리고 뭘 잘 보겠다 그러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 그건 진짜 나 아니야. 알았어? 어, 그건 진짜 나쁜 행동이야. 그리고 이건 내가 다시 말할게. 사회에 나가서도 문제인데 나중에. 절대 성공 못해. 뭔 일을 하던 간에 성공 못해. 알았어? 멘탈이 틀린 거야. 멘탈이 틀린 거야. 알겠나요? 어, 그래서 요거 꼭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쌤 지금 무불계 요거 저랑 같이 지금 진행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요번에 이제 미적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어, 쌤 어쨌건 수학원 수학2 무불계 이미 그러니까 수학2 거의 끝나가고 수학원은 이미 다 스튜디오 버전으로 완강시켜놨어. 이거 16강으로 내가 완강시켰고 요건 아마 한 18강 정도로 완강될 것 같아. 지금 한 14강까지 내가 찍었나 그래? 어, 그리고 또 현장 버전 지금 찍어서 같이 올리고 있고 뭐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어, 계획표를 하나 좀 짜가지고 자료실에다가 올려놓을게. 알았죠? 계획표를 짜서 올려놓을게. 수학1이랑 수학2 요 계획에 맞게 어, 여러분 요 전까지 완벽하게 한번 요렇게 끝낼 수밖에 없게 계획표를 이쁘게 짜가지고 내가 업로딩 해놓을 테니까 쌤 페이지에 가서 쌤 자료실 들어가면 돼. 아니면 쌤 질문 게시판 위에다 공지로도 올려놓을게. 거기 가서 클릭해가지고 다운받아서 그 계획에 맞게 따라오시고. 아 근데 지금 쌤 저는 지금 들으면서 따라오고 있는데요. 아 그 사람도 아 그런 사람도 그냥 계속 따라오면 되고. 알겠어? 따라오면 되고. 아 쌤 저는 쌤이랑 안 하고 수원수투는 다른 선생님이랑 하는데요. 아 괜찮아. 다른 선생님이랑 한다고 해서 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하더라도 어쨌건 이때까지 끝내. 알겠어? 어 근데 이제 저랑 하는 사람들은 어 계획표에 맞게 잘 따라오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알겠어? 어. 자 진짜 얘들아 이때까지 이거 한번 제대로 못 끝내면 안 끝내면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 하여튼 못 끝내면 나쁘다. 알았죠? 예, 나빠. 알겠어? 어, 그럼 진짜 좀 그래. 오케이? 알겠어요? 어, 내가 오늘 요 얘기 좀 하고 싶었어. 되시죠?